창문 너머의 거대한 달을 집안에 데려오기 위해 밧줄로 묶어 끌어당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공간을 관통하는 커다란 구멍을 만들거나 냉장고에서 커다란 눈덩이를 던져 얼굴에 맞기도 합니다.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묘사된 사진들, 합성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중국 칭다오의 한 아빠가 두 살 아들을 위해 만든 작품들입니다. 포토그래퍼인 주어와창은 태국에서 일하느라 가족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자신을 낯설게 여기는 아들에게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아이가 원하는 걸 이뤄주기 위해 특별 제작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수족관, 코로나, 소재의 제한은 없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계정의 팔로워는 40만 명, 좋아요 수는 누적 200만을 넘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이가 집에 머무를 때 재미있는 사진으로 웃음을 주자는 의도가 성공한 겁니다. 특히 달을 집에 가져오고 싶다는 아들의 소원을 이뤄준 사진은 큰 화제를 모으며 언론에까지 보도됐습니다. 합성 사진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편집 시간은 약 서너 시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인공에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컨셉에 맞는 포즈 잡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대부분 30번 이상, 심할 경우 100번 이상 다시 찍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특별한 성장 기록을 남겨주기 위해 시작한 촬영. 단지 아이의 꿈만 이뤄준 건 아닙니다. 조하창은 어릴 적 꿈이 인어였다는 부인의 상상도 멋지게 실현시켜줬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진을 집에서 촬영하고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재밌는 한정판 사진을 만들어내는 아빠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네요. 我觉得我想他成为一个想象力丰富的人，也这照片也是他想象力的一个记录吧。我希望我儿子能成为一个想象力足够丰富的人，因为我觉得这样的人才快乐。외출하기도 쉽지 않은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사진 한 장 어떠신가요?